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길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이긴 한데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화당이 집권하는 일부 주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까지 동참하는 모양새인데 이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주를 시작으로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 또 오레건주 등도 뒤따라 비슷한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도시들의 잇따른 방역 조처 해제를 두고 이 팬데믹 시작 이래 주 차원의 방역 조치 철회로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라면서 이 팬데믹 초기부터 고강도 방역 조치에 앞장서온 이 주지사들조차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뉴저지주는 어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소개를 해드렸고 다른 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를 제외하고는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이 코네티컷주와 오레건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뉴욕주와 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마다 마스크를 쓰는 주가 있고 안 쓰는 주가 있다 보니까 계속 쓰는 주의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일리노이주 상황인데요. 일리노이주는 얼마 전 소속 학교 700여 명의 학부모가 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주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의무화를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리노이주에서는 일부 학군 학생들이 항의 표시로 마스크를 벗고 등교하는가 하면 학부모 단체도 교육위 긴급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면서 교육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 북부의 한 산하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스크 없이 등교를 했다가 학교 측에 의해서 체육관으로 대거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뭐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벗는데 여기는 주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시죠.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2년째 브라질 대학들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 대다수의 대학들이 집단 감염을 막아보고자 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지도 벌써 2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 대학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이 등교 수업 재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로 등교가 또 한 번 미뤄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등록금을 받지 않는 공립대 학생들의 경우는 등교 수업을 촉구하면서 시위 대열에 합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내 한 사립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2년째 계속되면서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등록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들은 아직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한 연방대학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빨리 등교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아, 우리도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신학기에 겪게 될 일처럼 보이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하원 소식인데 한국인의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이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함께 포함시켰는데요. 이 수정안에는 정보 기술을 비롯한 엔지니어링, 또 이 수학과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15,000개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되는 국가가 됩니다. 네.
비자 쿼터를 따로 두는 걸 보니까 이 전문직 비자라는 게 원래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비자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른바 H1 비자라고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자의 경우 지급되는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또 호주 등이 이와 별개로 국가별 연관 쿼터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런 국가들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안 통과 여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하원은 통과한 상태라는 거죠. 앞으로 상원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